이곳에 세상을 창창할 수만 있다면 난 너의 꿈에 무대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측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댄스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왕주친 동생. 잠깐만. 저 잡기가 좀. 네,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인이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 나 눈물. 신랑, 신부. 저 카메라만 잡아주고 눈을 감아야 될 것 같아. 인사.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가족 신지와 하객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부부로 탄생한 신랑 신부가 사회로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행진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힘찬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의 첫걸음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뒤에 포화 상태여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잘 옮겨야 되는데 재산 엄청 많아요. 신랑 신부 행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나 이걸 이게 동영상 남는 거라서 내가 못 돌아다니니까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잡아야 돼가지고 이동을 좀 안 할게요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벤 보내줬다고 들었어요.
성 조세호 분이 왔다고요? 다음은 신랑 신부님의 양가. 아, 벤츠 왔대요? 아, 진짜로? 양가 부모님께서는 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움직이진 않을게요. 이게 동영상으로 다 남으니까. 왕주님 아이디어가지고. 조세호가 누구예요? 아, 연예인 조세호. 아. 네, 다음은 양가 친인척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드립하시는 거구나. 양가 친인척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가 친인척분들 앞쪽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님의 친인척분들 앞쪽 단상으로 나오실 때 소지품은 보이는 곳에 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양가 친인척분들 모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내려놓고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와, 엄청 많으시다. 와. 와, 엄청 많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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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기는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족이 아니어가지고. 아, 저는 이따가, 네, 이따가 친구들 나오라 그러면 그때. 애기가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귀여워. 채팅창 때문에 안 보였는데. 아, 저는 슈트가, 네. 키가 작아서 슈트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요. 그래서. 님 안녕하세요. 왕주님 크게 보여드려요. 아, 근데 기철이 진짜 잘생겼다. 그쵸? 이따가 사진 찍을 때 라즈님 올라오시면은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는 뭐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주신다고요? 아, 이게 좀 왕주 아이디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신부님의 양가 직계 가족분들을 모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직계가족을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측 직계가족은 단상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측 직계가족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리서 나온 거. 직계가족, 직계가족. 집게, 집게 또 누구야? 아, 진짜. 역시 우리 형들 드립. 진짜. 아, 웃겨 죽겠네, 진짜. 아. 아, 오늘 웃겨서 진짜. 기롱아, 저분 소개받자 그랬는데 저 지금 만나는 분 있어요. 나중에 방송 한번 모시고 나올게요. 네, 저 요즘 피팅 모델 분 만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허언증이 아니고 조만간에 모시고 한번 나올게요. 아, 저 가게에는 지금 직원분들이 네, 하고 계세요. 이따가 밥 먹을 때도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결혼에 이따가 밥 먹을 때 밥 먹어야겠네요. 왜냐면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딱 하고 엔딩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왕년 대단한 게 기철이 근데 갈 때서부터 저녁 할 때까지 기다리고, 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프로 안 될 텐데. 아, 저는 BJ분들 온 거는, 네, 저는 이제, 이게 메인 카메라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사이드 메뉴 카메라가 아니라서, 이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담아줘야, 나중에 왕주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언젠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신랑 신부님의 직장 기차라고 우리 결혼식 사진을 이러면서. 친구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못 들었어. 뭐라고? 친구들 나오라고 한 거야? 신랑 신부님의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분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서 찍어야 돼? 잠깐만. 카메라를 일단 이렇게 잡으면 되려나? 아무 쪽에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잘 아니까. 이렇게.
선물이 왔다고? 잡아줘야 다리 길어보여. 괜찮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프리카 운영자님들도 오셨네요. 하실 거예요. 일단은 카메라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패백실인가? 어디 바로 가나 보다. 일단 인사를 먼저. 패백을 하는 걸 찍으라고요? 패백 한번 찍어드리는 거. 축하드립니다, 엄주님. 축하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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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축하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네네. 어디 좋아요? 나도. 어머.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왔어. 아, 너도 왔구나. 다들 안 들어왔어. 나 안 온 줄 알았어. 나 칭찬 관리하고 있었어. 아, 진짜? 잘했어. 밥 먹고 있어. 내려갈 거야. 근데 축하해. 어떻게 해야 되지? 식권을 또 깜빡하면 안 받았는데. 아, 셀카, 셀카. 아, 셀카 아, 네. 아, 근데 이 친구 찍고 있는데? 어, 아니, 이게 앞을 찍어야 될 거야. 아, 패배관 찍는 거 아니죠, 그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딱 찍었다. 아니, 패백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까지. 라이브 생방송 아니에요? 네네네. 라이브 맞아요? 네네, 라이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아프리카 TV 여기 예, 예. 제일 여기 하트에 나와요? 네,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예. 여기 있거든요. 네, 들어오시면. 네, 자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직 아니야? 신을 신어야지. 사람들 여기 없니? 아, 아버님 계신가? 아, 기철. 들어간다. 탈의실 들어간다. 네, 끝났다. 아, 이게 운영자님들 오셔가지고, 이게 나오면, 아버님 데이터 무제한이죠. 서리하고 인터뷰요? 아프리카에서 맨날. 아, 잠깐, 잠깐. 아니, 다 찍어주는 게 맞으니까. 설에 간 것 같은데? 민호 형, 설에 갔어요? 설이랑 벤치님 갔어요, 다? 설이랑 벤치님 갔어요. 네. 네? 설이랑 벤치 다 갔어요. 어, 선생님. 아, 아니겠어요? 아. 인터뷰 한번 해? 네네. 아. 네,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인터뷰 한 번만 시청자분들 해달라 그래요. 아, 네네. 네. 자, 여러분. 네. 아. 잘생긴 벤츠랑. 아, 벤츠요? 어. 잘생긴. 어? 살 많이 빠지셨네요? 아니야, 20kg 빼는데 좀 길어졌어. 아, 그래도 15kg 뺀 거 아니에요. 살 쪄야겠다. 아, 보라. 보라.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고벤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죠, 여러분. 아, 오늘 시청자분들이 막 기자분들 누가 안 온다, 누가 안 온다 했는데, 역시 나온 명단 우리 편은 다 왔네. 아, 설이는 뭐 생방송이라고 뭐야? 막 그래갖고 나 해킹당한 해킹당한 용리형 왔어요? 야,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용리형 안 왔어요? 용리형 안 왔다고요? 전화해서 형 혹시 아, 형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그냥 어? 쓰레기 막 이런 쓰레기 용남씨 아, 형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 용리형? 네. 항상 연락해보면은 계속 정신 없고. 아, 그냥 리니지 웬만하지 않아? 그게 제일 바쁜 거예요. 아, 그게 제일 네. 아, 차도 팔았다 그러던데. 왜? 아, 뭐, 현질하려고? 어, 현질하려고. 왜? 차도 팔았다고 막 그러던데. 아, 다른 차를 사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현질한다고 팔았대. 아이템 살려고. 아, 진짜요? 아, 근데 뭐, 무슨 뭐 일이 있었겠지? 네, 그쵸. 형이 왕주 결혼식에 안 오실 아닌가? 일이 없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그러게요. 벤츠에서 성이. 달렸잖아요. 고시. 네. 왜? 떠났잖아. 아, 떠나서. 떠나서. 너무 반갑죠. 잘생겼어, 언제 봐도. 이거 왕주 방송이에요? 어, 왕주 거. 아, 왕주 언니 거 태어났어? 내가 카메라맨. 아. 별풍 많이 터졌어요? 수축이금? 너가 좀 싸야 될 것 같아. 아, 저는 충분히 넣어서. 아, 처음에다. 아프리카에 그. 수수료 떼주기 싫어가지고. 아, 잘했어, 잘했어. 네, 아,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막 하는 막 던져, 어, 막 던져도. 헬로. 아, 이제 영어로. 외국 그 플랫폼, 아, 플랫폼 사람이라. 헬로. 글로벌, 글로벌. 아, 아 죄송합니다. 그쵸, 뭐 충분히 넣었겠죠. 당신이 벤츠가 또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네, 그런 불화가 있죠.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 오랜만에 하니까 친정한 느낌. 아, 진짜? 아,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선 짱인 것 같아요. 외국 갈 일 없으면 그냥 아,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 답인 것 같습니다. 아, 배틀그라운드를 잘하는, 요즘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2에요. 아, 디아블로2. 저 디아블로2 합니다. 아프리카 복귀하러 난리 났어. 아. 자, 솔직히, 근데 복귀하면은 복귀하면은 봐주실거든? 아,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혹시나 제가 복귀를 한다고 치면은 와주실거예요? 너무 싫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우리만 믿으라고. 아유, 믿을 사람이 따로 있죠.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서 어? 님들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보고 싶네요, 다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채팅창이나 어디 채팅창이나 뭐 채팅창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른데 아프리카가 좋긴 좋아요. 님들 덕분에 이렇게 커서 왕주 결혼식도 오고 했는데. 자, 아무튼 또 이제 형도 식사하러 가시고 터리도 밥 먹으러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는 다시 형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프리카로 돌아와도 이렇게 반겨주신다고 하신 분들 부딪히면은 네, 기회가 다 자빠집니다. 얼굴 나올까봐. 얼굴 나오시면 안 돼요, 관계자분들? 아니, 나오기 싫어서. 싫어하시기. 아, 하긴, 나오면 욕밖에 안 먹을 테니까. 아까 이제 뭔가 캥길 게 없으니까, 웃긴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렷하고 있을게요. 언제 복귀하실 거예요? 제가 복귀, 제가 2013년 5월 27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시작하면 어떻게 파비를 바로. 네? 파비를 이 정도면 바로 줘야 되는데. 아, 근데 친정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진짜. 만약에 가면은 파비 위에 그거 있어요? 뭐 관계자 BJ, 운영자 BJ 그런 거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주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파트너 BJ 위에 대표님 아래 BJ. 대표님 아래 BJ. 아, 웃겨. 사람들, 그러면 전 이제. 인사드리고 나중에 뵐 때 뜨면 또 봬요. 유튜브 벤츠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방종. 내년에 결혼한다는 얘기. 저 결혼은 내년에 할지 내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한다고? 아무래도 모르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아 웃겨. 네. 재밌어요. 형도 식당 하러 가셨다 가십니다. 밥 모르겠어요. 일단 방종은 여기서 아 진짜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형이 방종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카메라맨입니다. 아, 오빠한테 이름 한 거야? 안녕. 안녕. 벤츠 밥 먹고. 아쉽지, 지금. 아니요, 저는 바로 갈 거야. 네. 나중에 소리 한번 줘. 나중에 또 봬요. 아니, 훈나가. 아니,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형 하나 안 받겠지. 내가 말한 거 잘 기억하고. 카톡 할게. 형, 저, 네, 조심 들어가세요. 괜찮아, 가. 네, 형. 언제 먼저 가야 돼? 어? 먹으러 안 가? 밥 먹으러 가야겠네. 근데 이거는 키고 가야겠지? 가서 왕준 언니 나오면은, 저, 어떻게 할까 물어봐. 대표님인데. 아니. 갈게요. 조심히 가. 들어가세요. 귀여워. 어이구, 운영자님 나와. 설이는 원래 이쁘다고 유명하지 않나? 설이 이쁘죠. 네. 아, 여신이죠, 역신. 네. 왕주 다음이잖아, 설이. 왕주 다음이지. 밥 먹고 갈 거야, 설아? 아, 뭔가 입맛이 없긴 한데. 차가는데, 차 엄청 막힐 것 같아. 지금 이미 막히지 않을까? 6시 반이야. 나 오는데 1시간 50분 걸렸어. 와, 강남에서. 와, 나보다 더 걸렸네? 어. 나 구리에서 50분 만에 왔는데. 미쳤어. 구리가 더 가까워. 아니, 아니야. 전혀 막히잖아. 아, 막히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맞아, 맞아, 맞아. 이쁘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설이. 네. 저거밖에 말해. 무슨 단에 버렸는데. 아, 괜찮아. 나 일비여가지고. 아. 네, 요즘 유튜브 동시송출 중이라 괜찮아.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막 던져도 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밥 안 먹고 갈 거야? 뭘 둘이 결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예? 끔찍한 소리를 내려줘. 나 조금만 더 안 먹어. 떡뮤탄 가자고? 그 소리야. 예쁘죠? 예쁘죠, 소리. 제가 처음 봤을 때 반한 BJ 아닙니까? 밥을 안 먹을 거면 아예 식권을 안 찍는 게 나아. 그치? 그치. 나도 나 식권 아직 안 받았어. 들어가서. 잠깐 인사한다면 그냥 들어보내 주거든, 밥 먹는다고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근데 밥 안 먹고? 그래도 되고. 누나 식사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실 거예요? 우리도 밥 안 먹을 거 같아. 아니야. 지금 용료 형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 거 같아, 내가. 저는 안 먹을 거 같아. 그러면 그 일이 다 있을 거예요. 빨리 넘어가는 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먹어봤자 한 접시. 용료 형이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아, 저는 애기 세탁기인가? 그거 해달라 그래갖고 그거 해주기로 했어. 아쉽지, 지금 가기 되게. 그런 것 같은데? 멀리 나왔는데. 그치. 아, 근데 또 퇴근 시간이라 바로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퇴근 시간. 너무 심하다, 진짜. 야, 용리 형 어떻게 하냐, 이거 용리 형. 용리 형 얘기가,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는데, 용리 형이 계속 이러니까, 이거, 네.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나 판교 갈게요. 아, 용리 버려. 용리 인성이야.
그럼 어떻게 내려갈까? 어, 기철이 잘해봤네. 기철아, 방송 어떻게 이거 종료를 할까? 아니면 밑에 가서 축하해.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정신이 없을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야. 어, 서리도 결혼해야 돼. 어. 아, 결혼할 때 결정했죠. 결혼 전에는 하겠죠. 그랬어. 네, 신랑이요, 신랑. 아, 자꾸 저보고 서수길 대표님 닮았다고 요즘 하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자꾸 서수길 대표님이래 나보고. 네. 아니, 아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얘가 왕신 아니었는데? 오늘 신부. 아, 닮았네. 닮았다. 아, 안 닮았어요. 웃을 때 좀 닮았네. 아, 대표님이라고 저 안 어울리는데 BJ 케빈. 케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케빈. 어, 축의금 안 하셨어? 누구야? 케빈? 아, 했겠지. 아, 아니, 풍선으로는 안 했어. 안 하셨어? 어, 풍선을 쏘셔도 알아서 다 가실 텐데요. 어. 수수료 10%가 살짝 아까우셨던 부분. 아, 웃겨. 결혼식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이제 폐백실 들어가가지고 어, 이제 아마 식당으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오빠 결혼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아, 내가 옷이 없어 정장이. 아니,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셔츠라도 입고 있지.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니까. 역시 BJ들은 개성이 강해. 아까 민호 형 여러분 저지 입고 네. 오셨던데. 아, 그 민호 형은 좀 나보다 더 심했지. 어, 모자 쓰고 저지 입고 오셨던데. 아, 근데 저는 이게 막 보조 배터리랑 혹시나 몰라갖고 챙겨야 돼가지고 셔츠에다가 이거 매면 좀 이상하잖아요. 전 그래서 줄 알았어. 아, 저 아, 수금하러 가려고 족발 팔러 가야지. 어, 저 오늘 방송은 이따가 어, 10시 뭐 할 수 하겠죠? 네. 식당 내려가자 그러면 서랑. 여기 아니야? 아, 식당 여기야? 한층밖에 없던데 여기. 아, 근데 여기 식당이 어디예요? 아, 여기예요. 아, 혹시 이거 밥 안 먹어도 들어갔다 그냥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네, 식당 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외식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밥을 안 먹을 거라서 인사만 하고 나올 거라서. 그게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또 가슴을 막 드시면 말도 못하겠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식권이 없으면.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진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어렵네요. 아, 그러면은 그럼 여기 아직 신랑 신부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 나오면 여기서 신랑 신부 옷 갈아입고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몇 시세요? 5시 반이시죠? 네, 5시 반. 네. 그럼 여기 그런 거 같아. 뭐를? 나는 맨날 그냥 들어갔는데. 아, 안 먹는다 그러면 들어보내 주던데. 아, 아, 아. 또 내 배를 봤나 보구나. 네. 네. 안 먹는데 왜 안 되냐면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뷔페권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저거 하나에 3만 5만 원이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막 5만 원. 식권 받자고요? 식권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안에 1일씩 해야 돼요 저 진짜. 어, 언니가 아직 안 왔대요. 너는 그러면 저거 뭐냐 바로 강남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아, 진짜 차 진짜 막히게 했다. 우리 아마 죽었어. 잘 때도 병었을 것 같은데. 아, 벤츠 오빠 사진 못 찍었다. 오랜만에 막 아,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못 찍어. 그치? 너무 오랜만에. 나 이거 오늘 카메라 진짜 돈 받아야겠다. 뭐 터졌나 봐. 안 뜨네? 아, 오랜만에 막 사진도 못 찍어. 어? 뭐 터졌는데? 우와. 아, 미간님 500개 선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왕조권 나올 텐데. 아, 아 진짜요? 아, 미간님이세요? 아. 매니저. 아, 아, 안녕하세요. 면상품 쏘셨어요. 아, 네. 면상품. 네. 얼굴 보면서. 에, 에? 네. 한번 인사 손 한번 왕조의 미간님. 안녕하세요, 미간입니다. 네. 아, 매니저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이제 2년. 2년 3년이요? 와. 그 가끔씩 그 매니저 분들은 왕조 집에 가서 집 비어 있을 때 청소하고 그런다는데. 진짜예요? 네. 아, 본인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네. 여러분 제가 꼭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신이라 가능하다고. 네. 어. 아, 되게 신기해 진짜. 집 빌몬 알려준 다음에 매니저들한테 야 가서 청소해 이러면 어머. 가서 진짜 청소해놓고 나온다니까. 어머. 깜짝깜짝. 아, 나왔다. 아. 네. 어. 자, 짧게 인사만. 네. 짧게 여기서 엔딩 하는 걸로 해서. 네. 아, 귀여워 어떡해. 어. 아, 여러분. 어, 엄청 많이 보고 있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게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저녁 생방은 없고 네, 내일 뵙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방 때 꼭 오세요. 시계척기 눌러주시고 네. 추천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해. 축하해. 하나, 둘, 셋.